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섹시합니다. 좀 심하게 섹시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왔는데 너무 재밌는 나머지 심하게 소리를 지르다 보니 목소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제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그중에서도 빼앗긴 문화유산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빼앗긴 우리 문화재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몽유도원도입니다. 우리가 조선을 대표하는 그림이라고도 할수 있죠. 안평대군이 이제 꿈에서 본 무릉도원을 안견을 이제 시켜서 그림을 그리도록 했고, 안견이 3일 동안 이제 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는 그림과 함께 안평대군의 시가 함께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평대군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시도 함께 적혀 있어서 조선시대 회화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서체를 연구하는데도 중요한 문화유산이죠. 하지만 안타깝게 이 몽유도원도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일본에 있습니다. 언제 일본으로 유출됐는지조차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조선 전기에 일본으로 간 건지, 임진왜란 때 일본에 빼앗긴 건지, 그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현재 일본의 델리 대학이 소장을 하고 있고, 일본의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몽유도원도를 우리가 어렵게 지난 2009년에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100주년에 전시를 했었습니다. 딱 9일간의 전시였어요. 그 9일 날 마지막 날 전시 때의 풍경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단 30초 보겠다고 이날 사람들은 6시간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가 끝나고 이 그림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죠. 자, 이게 우리 빼앗긴 문화유산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문화재라는 건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그런 유산들 중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아서 우리가 함께 보존해야 되는 것들을 문화재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곁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문화재 중에서 빼앗긴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빼앗긴 문화유산 고려 불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작품들은 우리가 유럽 가면 유럽에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볼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가면 이제 주로 유적지들이 대부분 성당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당이나 박물관, 미술관 가면 다 이렇게 크리스교와 관련된 그런 그림들을 볼수 있는 거죠. 당시에는 신이 중심이 되는 세상 사회였기 때문에 신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작품들이 많고요. 그런 작품들은 신을 그렸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화가들이 최고의 안료를 써서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 그림들을 보면 참 어떻게 이런 그림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남겨져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러웠는데 부러워할 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고려 불화가 있습니다. 이 고려시대의 부처의 모습을 그린 이 불화 역시도 최고의 화공들이 최고의 이제 안료를 사용해서 정말 최고의 작품을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자, 이 고려 불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확인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려 불화는 약 160점 가량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0여 점에 불과합니다. 90% 이상이 해외에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 불화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많이 미흡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 불화가 최근에 한 20여 년 전부터 이제 유럽에서 고려 불화의 가치를 알아주고 우리도 뒤늦게 고려 불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이 고려 불화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이렇게까지 극찬을 합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모나리자의 작품에 절대 뒤지지 않는 작품이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고려 불화를 클림트에 비유를 해서 클림트보다 그 금빛 색채에 있어서는 500년이나 앞선 그런 색채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려 불화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많은 고려 불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고려 불화를 지난 2010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최대한 많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아서 전시를 하고자 했습니다.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작품들이었으니 고려 후기에 주로 이런 작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70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거였습니다.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해외에 흩어져 있는 불화들을 다 빌려와서 한자리에 60여 점을 전시했었습니다. 자, 그때 전시됐던 작품들이죠. 일본에서 빌려온 작품, 독일에서 빌려온 작품, 그리고 미국에서 빌려온 작품들. 이 불화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은 일본입니다. 80% 정도를 일본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60여 점의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던 작품은 이 양유관음도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불화 작품도 보면 이렇게 좀 정형화된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양유관음도는 부처님 뒤에 있는 광배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다르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길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촛불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버드나무니 같기도 한 이렇게 부처님의 광배를 굉장히 독창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려 불화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양유관음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천초사라는 절이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빌려오기 위해서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의 학예사들과 관장님까지 총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천초사에서는 이 작품을 절대 빌려줄 수 없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일본 안에서도 잘 빌려주지 않는 작품이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을 불려오는 것은 이루어지지 못할 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천초사 주지스님께 이 작품을 한번 볼 수만이라도 있게 해달라라고 간곡히 요청해서 이 작품을 보게 됐는데 함께 갔었던 학예사들과 국립중앙박물관 관장님이 마치 약속이 난 듯이 저절로 이 작품을 보는 순간 그 앞에서 절을 하게 됐답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깊이 우러나와서 자신들도 모르게 절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이 이 주지스님 마음을 움직여서 극적으로 빌려오게 된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이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던 작품이었죠. 자, 그렇게 2010년에 60여 점의 불화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우리 땅에 함께 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시가 끝나고 다시 흩어져야 됐습니다. 자, 이 불화가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지, 우리가 그동안 불화를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 불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지 잘 모르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고려 불화가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작품은 현재 리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아미타 삼존도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길이가 세로로 110cm입니다. 1m가 조금 넘는 그런 이제 길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 지금 부처님이 입고 계신 아미타불이 입고 계신 이 옷을 자세히 한번 옷의 무늬를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이 무늬를 확대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좀더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다 손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기계나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라 해도 이렇게 똑같은 굵기로 이렇게 세밀하게 그림을 그려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같은 굵기에 이런 그림을 그려냈다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대단한 정성, 이런 얼마나 정성을 깃들였으면 이런 초월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런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한편으로 우리가 불화에서 가장 많은 모델이 되는 것이 이 수월관음도입니다. 이 수월관음도의 관세음보살님은 아주 화려하면서도 굉장히 시스루한 이렇게 속이 다 비치는 시스루 의상을 입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스루 의상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지금 이 불화의 작품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림이 7겹 덧칠을 해서 그려진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 위에 색을 칠하고 칠하고 덧칠을 했는데 우리가 덧칠을 하면 물감의 색깔이 원래의 색깔을 가지기보다는 더 탁해지고 색깔이 짙어지게 되죠. 그런데 부처님이 입은 옷 위에 이렇게 투명한 빛깔이 느껴지게끔 이렇게 색을 덧칠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덧칠이 가능했을까라는 건데요. 이걸 우리가 좀더 분석을 해봤더니 당시 고려 불화를 그릴 때에는 복제법이라는 이제 방법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복제법은 비단의 그림을 그리는데 비단의 위에서만 그림을 물감을 칠한 것이 아니라 이 비단의 뒷면에서 이제 물감을 칠해서 그 색의
비단 앞면으로 배어나오게 만드는 그런 기법과 앞에서 뒤에서도 이제 알료를 칠하고 앞에서도 칠하고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이런 멋진 시스루를 표현해냈다는 거죠. 이런 건 정말 동서양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은 그런 독창적인 그림을 그리는 기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려불화만의 독창성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아미타 삼존도는 물감이 쓰여져 있지 않고 순수하게 금가루로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우리가 금리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선묘라고 합니다. 금가루로만 이제 색을 입힌, 선을 그은 그런 그림인 거죠. 이렇게 금가루로 그림을 이제 그린 것은 고려 불화에서만 보이는 특징입니다. 똑같이 불화를 만들었던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이죠. 자, 이런 불화는 그러니까 금가루까지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최고의 값비싼 재료를 사용해서 정말 최고의 작품을 그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불화들은 고려를 대표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 이제 우리한테 갖고 있는 그림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도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고려 불화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이 약 160여 점 그렇게 확인이 되어 있지만 지금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일본에서 이 수월 간음도가 새롭게 발견이 됐는데 기존의 수월 간음도보다도 가장 보존 상태가 좋고 가장 색채가 뛰어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에는 이탈리아에서도 수월 간음도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이런 고려 불화들을 우리가 많은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고려 불화들이 해외에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그런 흩어져 있는 고려 불화에 대한 그런 조사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관심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 불화를 대표적으로 빼앗긴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빼앗겼지만 돌아온 문화재도 있습니다. 자, 돌아온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온 문화재 얼마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교장각 의궤라고 우리가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해간 문화재였습니다. 자, 이 외교장각 의궤를 박병선 박사님이 발견해 내셨습니다. 자, 이분은 다른 말로 직지대모라고 불리시기도 하십니다. 프랑스 유학생이셨는데 프랑스에 계시면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창고에 있는 정말 수천만 권의 책을 옛날 고서들을 뒤져서 그 속에서 1972년에 직지심체요절을 발견하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자, 직지심체요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알차 인쇄본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쇄술의 그런 뛰어난 그런 점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이 먼저 찾고자 하셨던 건 외교장과 의계셨습니다. 당시 프랑스 유학을 가실 때 이분의 서울대학교 스승님께서 프랑스가 훔쳐간 외교장과 의계가 분명히 프랑스에 있을 거다. 그걸 꼭 좀 한번 찾아봐 달라라고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외교장과 의계도 이후 찾아내셨습니다. 1975년에 찾아내셨죠. 1975년에 외교장과 의계를 찾았을 때는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고요. 외교장과 의궤가. 그리고 거기에는 파손서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기시켜도 좋다고 이렇게 분류되어 있었죠. 그런 걸 우리 정부에 알려서 빨리 환수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 우리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화재를 반환받겠다고 프랑스와의 외교적인 이제 마찰이 생길까 염려해서 나서주지 않았던 거죠. 그랬던 정부가 뒤늦게 1991년에 정식으로 프랑스에게 외교장과 의궤를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돌려주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끈질긴 반환 협상이 이제 이어졌었습니다. 자, 그 반환 협상의 중심에는 박병선 박사님이 계셨고요. 이후에 우리가 외교장과 의궤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우리가 고속철을 개통하기 위해서 고속철 기차를 수입해야 됐었는데 프랑스 측에서 떼제베를 수입해 준다면 외교장과 의궤 297권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한 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떼제베를 수입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자
이런 외교장과 의결을 돌려받아야 되겠다는 국민 여론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국민 여론을 통해서 우리가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 기금으로 프랑스 사람들의 여론도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프랑스의 르몽드지라는 대표적인 일간지에 우리가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에 우리 외교장과 의궤가 프랑스에 의해서 이렇게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우리 문화유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한 우리 한국인들은 편히 잠들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일간지에 광고를 내면서 프랑스의 여론을 움직였던 거죠. 이런 노력이 통했는지 우리가 드디어 2011년에 외교장과 의궤를 돌려받았습니다. 병인양요 때 우리가 외교장과 의궤를 빼앗긴 지 145년 만에, 그리고 우리 정부가 1991년에 반환을 요청한 지 20년 만에 2011년에 외교장과 의궤를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외교장과 의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5년 단위의 갱신 가능한 대여 조건이었습니다. 반환으로는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프랑스가 가지고 있죠. 자, 5년마다 갱신 가능한, 우리가 원하면 5년 단위로 계속 갱신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건 거의 우리에게 주는 거나 다름없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반환이라는 이름으로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이렇게 반환으로 문화재를 돌려주게 되면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프랑스로부터 이제 약탈당한 문화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게 될 테고요. 그럼 프랑스는 굉장히 난처해지게 될 겁니다. 결국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어쩌면 반 이상 텅텅 비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2011년에 외교장과 의궤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박병삼 박사님은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일평생을 외교장과 의궤를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직지를 세계에 알리는데 평생을 바치시고 당신이 하실 일은 다 하셨다는 듯이 그해 가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외교장과 의궤가 우리 땅에 돌아오는 그때 박병삼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 장 한 장 내 손때가 묻은 그 책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니 너무 기쁘다. 하지만 내가 책이라면 울면서 한국으로 갈 것 같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2011년에 외교장과 의궤를 돌려받았습니다. 미스터 선샤인 다들 재밌게 보셨죠? 이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이 장면은 신미양요의 장면입니다. 병인양요가 일어난 지 5년 후에 이번에는 미국이 함대를 이끌고 강화도를 침탈했었습니다. 자, 이 신미양요 때 우리 강화도의 수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군은 강화도를 점령하지 못하고 결국 물러서야 했습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미국은 한 번도 패전한 역사가 없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화도를 침탈했다가 미국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돌아가야 됐었던 거죠. 하지만 스스로는 패전한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승리하고 돌아왔다라는 걸 이제 내세우기 위해서 그 당시 물러나면서 우리 어재현 장군의, 그 당시 강화도를 맡고 있던 어재현 장군의 숫자 깃발을 훔쳐갔습니다. 우리가 전리품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그들의 전리품을 뺏어가죠. 전리품으로 가장 먼저 뺏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깃발이잖아요. 그렇게 미군에게 빼앗겼던 어재현 장군의 숫자 깃발은 미국 해군 사관학교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우리가 2007년에 강화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화도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거 역시도 10년간 대여해 준 거였습니다. 2007년에 대여를 했으니까 벌써 10년이 지났죠. 원래 2017년에 돌려줘야 됐었는데 우리가 3년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이 2020년까지 연장을 해줘서 2020년까지는 현재 강화도 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이 되면 이 어재현 장군의 숫자 깃발 역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모르는 현실이죠. 여기 있는 이건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되어 있던 북간 대첩비라는 비석입니다. 이 북간은 함경도 길주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 길주 지역에서 임진왜란 때 이제 정문부라는 의병장이 일본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던 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일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왔던 일본
일본군 장수가 이걸 보고 임진왜란 때 우리 의병이 일본을 상대로 승리한 전적비니까 일본이 봤을 때는 치욕스러운 역사죠. 그래서 이걸 마음대로 떼서 일본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의 그런 위패가 모셔져 있는 야스쿠니 신사의 한쪽에 이렇게 방치해뒀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북한 대첩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북한 대첩비 비석에 지붕은 없어지고요. 그 비석 위에 커다란 돌덩이를 올려놨습니다. 마치 이 북한 대첩비의 길을 누르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거운 북한 대첩비의 두 배나 되는 그런 무거운 돌덩이를 이렇게 올려놓은 채이 북한 대첩비는 이렇게 큰 돌덩이를 인채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일본에 있던 한 사학자가 이걸 보고는 돌려달라고 환수 작업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비석 앞에는 일본이 이 비석의 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라는 그런 안내판까지 붙여놨었습니다. 자, 그러던 걸 우리가 돌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죠. 그러자 야스쿠니 신사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비석은 북한의 길주에 있던 것이니 남북이 통일되면 돌려주겠답니다. 참 궁색한 변명이죠. 자, 그런 야스쿠니 신사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반한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끝에 북한 대첩비가 10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인 사학자가 이 비석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지 70년 만에, 1979년에 한국이 정식으로 반환을 요청했었고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96년에 일본의 한 승려가 반환을 촉구했었고, 한일 불교계에서 함께 반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끝에 2004년에 북한 대첩비의 범민족 반환 운동을 시작하자, 2005년, 그러니까 1905년 러일 전쟁 당시에 빼앗겼던 북한 대첩비가 정말 거짓말처럼 100년 만에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받은 북한 대첩비를 우리가 다시 보수를 해서 국립중앙박물관 2005년 용산에 개관할 때 3개월간 전시를 하고 원래 위치인 함경도 길주에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자리를 찾게 되었죠. 자, 이렇게 빼앗긴 문화재를 돌려받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쉽게 돌려받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80년 만에 2005년에 진경산수와 겸재정선의 화첩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진경산수와 화첩은 당시 독일의 한 수도원에서 갖고 있던 거였습니다. 자, 독일 수도원에서 이 귀중한 문화재가 이곳 수도원에서 잠자고 있는 것보다는 원래 주인에게 원래 위치에 돌려주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우리에게 돌려준 거였죠. 그래서 카톨릭을 통해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 이제 성당에서 돌려받았고요. 이걸 이제 잘 보존하기로 하는 약속과 함께 돌려받았습니다. 의외로 쉽게 빼앗긴 문화유산을 돌려받은 그런 아주 좋은 선례였던 거죠. 자, 그리고 가까운 시기 지난 작년에 60여 년 만에 문정왕후의 어보와 현종의 어보가 돌아왔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정왕후의 어보를 반환받는 것은 당시 한국 시민단체의 승리라고까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극찬을 했었습니다. 원래 이 문정왕후의 어보는 2009년에 미국 국무부의 비밀 문서가 발견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에 아델리아 홀 레코드라는 문서였는데, 이 문서 속에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군이 종묘에서 이 조선 왕실의 어보를 47점이나 훔쳐갔다라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고, 그걸 우리가 알고는 주한미 대사가 미국에게 돌려달라고 요청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신문 기사로 났던 거죠. 그런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에 반환 요청을 했던 주미 한국 대사가 당시 볼트미어 선이라는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 인터뷰 안에 우리가 빼앗긴 그 약탈당한 어보가 몇 점이고 그 어보가 종류가 뭐고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아주 상세한 내용이 그 인터뷰에 실려 있었던 거죠. 그걸 통해서 문정왕후 어보가 맞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고, 마침 그 문정왕후의 어보가 미국의 라크마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박물관 측에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자 박물관에서는 이게 정말 약탈된 문화재가 맞다면
반환시켜 주겠다라고 이제 답신이 왔습니다. 자, 그러자 뉴욕에 있던 한인사회, 그리고 국내에 있던 시민단체, 그리고 KBS가 함께 이 문정왕후의 어보가 맞다는 증거 자료와 이제 이런 미국에서도 적극적인 반환 운동을 이제 벌였고요. 그러던 끝에 라크마 박물관으로부터 반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오시던 문 대통령과 함께 이 문정왕후의 어보와, 그리고 마침 라크마 박물관이 가지고 있던 문정왕후의 어보와 함께 라크마 박물관의 이 어보를 판 사람의 소재가 확인이 됐어요. 그 사람이 현종의 어보도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약탈된 문화재다에서 2017년에 돌려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문화재를 돌려받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요, 우리 힘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던 사례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 빼앗긴 문화재에도 봄은 올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문화재 반환 국제 규범에 따르면 지난 1970년에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대한 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5년에는 도난이나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대한 국제사법통일연구소의 협약도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협약들이 체결된다는 건 문화재 반환에 대한 인식이 더 많이 보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규범이 소급 적용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강제성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반환이 쉬운 일은 아닌 거죠. 현재 외국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지금 문화재청 자료로는 약 16만 8천여 점이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에는 약 7만여 점이라고 했었거든요. 2007년에 확인됐던 게 7만여 점인데 지금에는 16만여 점으로 늘어났던 거죠. 그러니 어쩌면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해외 유출되어 있는 문화재 소재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빼앗긴 문화재에 대한 반환 운동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도 약탈된 문화재라고 얘기하면 약탈된 문화재를 가장 많이 빼앗긴 그런 대표적인 국가이기도 하죠. 그런 이집트가 이런 문화재 반환 운동에 가장 먼저 선두에 설수 있었던 까닭은 여기에 있는 마리에트라는 사람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 마리에트는 사실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 이집트의 문화재를 약탈하기 위해서 파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랬던 사람이 이집트로부터 많은 문화재를 약탈해서 프랑스로 옮겨간 사람이 마리에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에트가 어느 순간 나는 지금 당장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미쳐버리거나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즉시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들어갔던 마리에트는 이집트에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이집트 총독에게 건의해서 박물관을 세우고, 이 박물관에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집트 문화유산을 더 이상 빼앗겨선 안 된다라는 그런 문화 강좌를 연 거죠. 그렇게 이집트의 박물관을 이후에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않도록 앞장을 섰었고, 그런 문화재를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줬던 겁니다. 자, 그리고 한 번은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마리에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에 내가 꼭 갖고 싶은 문화재가 하나 있다. 그걸 나에게 좀 준다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마리에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루브르 박물관에도 그런 것들이 몇만 점은 있는데 왜 멀쩡히 있는 것을 욕심내십니까? 위대한 프랑스 제국의 황제 빼앗겨서 좀도둑 같은 짓을 저지르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그러자 자존심 상했던 나폴레옹 3세는요, 이후 마리에트에게 프랑스 입국 금지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마리에트는 이후에도 이집트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을 섰죠. 자, 그러자 이 마리에트의 조수이자 이후에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의 관장이 되기도 했던 이 조수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체 프랑스인인 선생님께서 왜 이리 이집트 문화유산을 아끼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마리에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위대한 문화재들이 세워질 때 우리 프랑스인의 조상인 갈리아인들은 그야말로 야만인처럼 숲에서 짐승을 잡아먹으며 작은 마을 단위로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때 야만인이던 우리 프랑스인들이 어느새 으스대면서 이 문화재들을 부숴가면서 제 나라로 훔쳐가는 주제에
이집트인들을 야만인이라고 비웃는다. 그래서 나만이라도 이 위대한 문화재들을 그 자리에 놔둬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마리에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더 많은 문화재 유출을 이집트가 막을 수 있었고 이후에도 문화재 반환운동에 이집트 사람들이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문화재를 되찾는 일에는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이런 문화재를 빼앗아간 사람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있는 에빔 엘긴 마블스라는 건 여기 엘긴 마블스라는 조각품인데 이건 대형 박물관에 있는 조각품입니다. 이거는 엘긴이라는 당시 오스만 제국의 주 영국 대사로 있던 엘긴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로부터 약탈해간 문화재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조각품들은 다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에서 떼어내간 조각품들인 거죠. 자, 이 엘긴 마블스는 대형 박물관의 대표적인 약탈 문화재입니다. 자, 이걸 돌려달라고 그리스가 그리고 많은 빼앗긴 문화재를 빼앗긴 국가들이 이런 약탈 문화재를 빼앗아간 그런 문화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요청을 합니다. 되돌려 달라고. 자, 그러자 영국 박물관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이걸 원상 복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니 많은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영국 박물관에 그대로 두자라고 얘기합니다. 영국 박물관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 문화재 제국주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의 조각상들이 그리스에 있었으면 누가 관심이나 기울였겠느냐. 이런 유물들이 위대한 것은 루브르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대로 된 보존 시설이 없다면 이런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자격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정말 있을까요? 이들은 멀쩡한 문화유산을 훼손하면서 떼어내간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렇게 얘기한 것들을 이렇게 이들의 문화재 제국주의자들의 이런 주장을 엘기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문화재 약탈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자 이렇게 빼앗긴 문화재를 빼앗긴 그리스 그리고 이집트에서 좋다, 우리도 그럼 첨단 시설을 갖춘 그런 박물관을 만들 수 있다 해서 실제로 최첨단 박물관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집트도 만들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파르테논 신전 가까운 아래에 이렇게 신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돌려달라고 촉구를 했죠. 자, 그러자 이들의 반응은요. 새 박물관을 지은 만큼 엘긴 마블스가 더 이상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이제 돌려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대형 박물관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런던과 아테네에 이런 문화재들이 나뉘어 있는 것이 좋다. 사람들이 절반은 세계사 속에서 그리스 문화재를 그리고 절반은 그리스 역사 속에서 그리스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이걸 엘긴의 변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받죠, 그렇죠? 이들 대형 박물관이나 이들이 이 눈앞에 있다면 한 대 콕 지어봐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 이런 우리 문화재의 반환에 우리 문화재가 반환될 그 봄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많은 문화재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이런 문화재 제국주의 국가들 역시도 스스로 이렇게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원래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그런 마리에트가 보여줬던 그런 양심을 그들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문화재 반환의 그날 그 봄을 기다리면서 제가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가요? 첫 번째는 아니네요. 자, 식민지 시기에 이런 아프리카 국가에서 동의 없이 가져갔던 모든 미술품들을 해당 국가가 요구를 하면 영원히 영구 반환해야 된다라는 프랑스에서 이런 이야기가 바로 지난해 말에 나왔습니다. 프랑스 문화재 관리법 개정 권고에 따라서 프랑스가 약탈해간 미술품들을 해당 국가에 돌려주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이 멋진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92년 아프리카 베냉에서 프랑스가 가져온 미술품 26점을 지체 없이 반환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나라들이 긴장했을까요? 주변에 있는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 함께 약탈을 했었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문화재 반환의 봄이 멀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약탈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기억나시는가요? 첫 번째는 빼앗긴 우리 문화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돌아온 문화재 알고 계셨습니까? 세 번째는요, 빼앗긴 우리 문화재에도 봄은 올 것인가? 자, 마지막으로 토머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잘 모르시죠? 이 토머스 페인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던, 독립혁명을 이끌었던 정신적 지주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토머스 페인이 많은 당시 미국에 살고 있던, 미국에 건너왔던 영국인들에게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으로부터 일깨워줬었습니다. 자, 당시 미국 땅에 들어와 있던 영국인들은 영국이 미국 땅에 들어와 있던 영국인들에게만 엄청난 과세를 물리자 이 과세, 부당한 세금에 대해서만 항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페인은 우리가 부당한 세금에 대해서 항거할 것이 아니라 영국이 우리에게 이런 부당한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없지 않느냐. 우리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모든 인간은 똑같이 자유를 누릴 그런 권리가 있다. 그리고 미국 땅에 정착한 우리도 이런 것들을 누릴 권리가 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상식이란 이름의 아주 작은 책자를 써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제목이 Common Sense, 상식입니다. 당시 영국의 식민지 그리고 임을 당연히 생각했던 그런 미국 땅의 영국인들에게 우리도 이제 영국의 부당함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당함에 맞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유롭게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인 독립된 국가를 세우자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불러일으켜줬던 거죠. 그런 토마스 페인이 얘기했던 상식처럼 우리가 상식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을 상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화재 제국주의 국가들이 보여주는 것들은 상식에서 상당히 어긋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빼앗긴 우리 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 우리 권리를 되찾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그런 문화재들을 약탈해 갔던 그런 제국주의 국가들이 늦었지만 그들의 양심에 따라 그런 문화재들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되는 것, 이거 역시도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건 우리 모두가 이런 상식을 모두가 이것이 상식이라는 걸 당당하게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빼앗긴 문화재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